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출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투어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려 보이십니다. 아, 네. 되게 어리신 것 같아요. 동안이신 건지 어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 오늘부터 저희 함께 또 할 텐데 먼저 가고나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히든 챔피언의 기업들을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리셨어요. 이거를 아까 모아를 보셨네요. 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차용을 하셨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자, 그리고 예. 2부의 도우미 취업요정 쥐니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니입니다. 네. 저도 오늘 쏙쏙 모아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좋은 히든 챔피언 기업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로 가져오신 히든 챔피언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어서 네. 경기도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유진테크라는 네. 기업입니다. 유진테크. 아, 또 우리 한유진 캐스터 나와 있고. 유진. 한유진. 아, 유진 굉장히 네. 익숙한 단어인데. 네. 최근에 예.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올 상반기 삼성과 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으로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유진테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진테크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유진테크는 설립 6년 만에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예. 올해 2월엔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 우수법인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주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통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설립 후에 보통 17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상장한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유진테크는 설립 6년 만에 상장을 한 회사라면 그만큼 뭐 대단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자, 코스닥 공시 우수법인 선정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네, 공시 우수법인 선정은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성실 공시를 통해서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부분이기에 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되면 상장회사로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반대로 이게 불성실 공시 나오면 이제 또 주가가 막 하락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반대의 개념을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라면 보통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유진테크는 어떤 종류인가요? 우선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은 크게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그렇죠. 제조 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전공정과 후공정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공정은 웨이퍼 위, 즉 반도체 위에 그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후공정은 기판 위에 만들어진 회로들을 하나씩 자르고 외부와 접촉할 선을 연결하여 패키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진테크는 이중 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며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DRAM 양산 개발에 매엽식 질화막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초로 DRAM 양산 라인의 매엽식 질화막 공정을 말이 어렵습니다. 매엽식 질화막 공정을 적용해서 신기술을 적극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유진테크가 어떤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진테크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미래 성장 챔피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챔피언, 네, 챔피언. 우량 매출 챔피언에도 속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우량 매출,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00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320억입니다. 아,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네요. 네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에 놓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신기술과 매출액으로 유정받는 유진테크의 연역을 한유진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예. 네, 주식회사 유진테크의 연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경기도 군포시에 법인을 설립하고요. 하이닉스 반도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2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2003년에는 우량 기술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2005년에 바로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2006년에는 코스닥 상장, 그리고 2008년에 상생협력 집중 육성 품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2009년에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다음 해에 삼성전자 미국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리고 2011년에 아시아 태평양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됩니다.
유진테크는 그리고 수상도 많이 하는데요. 수상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012년에 우수 기술 혁신, 그리고 2013년에는 고용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 공시 우수 법인에 선정되는 등 반도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어요. 뭐 미래 성장 챔피언 기업답긴 다운데 유진테크의 급여가 어떨지도 궁금해지네요. 직무별로 상이하긴 한데 네. 그 이번 장비 공정 개발 채용의 연봉은 3,800에서 4,000만 원이고요. 신입사원요? 맞습니다. 와.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의 연봉은 4,000에서 4,200만 원입니다. 4,200이요? 네네. 이 여기는 이제 약간 석박 쪽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석사 쪽. 출신을 뽑고 있고요. 기본 장비 공정 개발은 대졸 기준으로 3,800, 4,000입니다. 우리 김병주 쌤께서 아주 처음에 첫날부터 이 3,800, 4,000이면 거의 최고의 급여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음부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채용하는 부분에서의 연봉도 훌륭한 편인데 그렇다면은 유진테크의 채용 전형을 다시 한번 또 한 유진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예. 네, 다들 연봉 들으셨죠? 제가 채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2017년 채용은 신입과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비 공정 개발과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 살펴보면 이미 8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9월 7일 목요일 24시에 마감이 되고 장비 공정 개발은 9월 26일 화요일 11시까지입니다. 마감 일자에 따라 채용 부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이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도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각 채용 부문마다 필수 사항과 또 우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병주 쌤 알려주시죠, 자세하게. 네, 우선 장비 공정 개발 신입 부분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전기 정자 공학, 반도체 공학, 물리학 전공을 우대하고 있고요. 네. 해당 직무 인턴 경력 및 근무 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신입 및 경력 부분은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수로 제어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사항 외에도 또 다른 우대 사항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아울러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 능력 우수자,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처리 및 운용 능력 우수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의 각종 통신 제어 능력 우수자,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 기술 우수자 등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열한 필수 및 우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포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 학과 전공자 분들이라면 다양한 우대 사항 좀 챙기셔서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분들은 갈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뭐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문계보다 이공계가 훨씬 가는 곳들이 많고 여기도 굉장히 대기업 관심을 많이 좀 노리는 회사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가요? 네. 아니요. 복잡하진 않고요. 채용 절차는 두 분야 모두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네. 임원진 면접, 건강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력서는 유진테크의 자사 양식으로 작성 후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취업 포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진테크의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분들이 좀 많이 이공계분들이 지원을 하는 만큼 네. 경력을 좀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한두 가지씩 그러니까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또 쓰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항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작성 팁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유진테크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이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공고의 우대사항의 항목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경력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서술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글자만 많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가 읽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중간중간 자신의 경력 등을 숫자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류 전형에 통과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유진테크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유진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의 2017년 채용은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장비 공정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고요. 장비 공정 개발은 신입 부분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네. 모집 기간이 이미 8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두 가지 부분이 모집 마감 일자가 다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접수 마감일은 9월 7일 목요일 11시까지이고요. 그리고 장비 공정 개발은 9월 26일 화요일 11시까지이니까요. 채용 부분에 따라 마감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각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 한준 캐스터 얘기한 대로 마감 일자가 채용 부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 꼭 지원자분들은 마감 일자 체크하셔갖고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좋은 회사 유진테크.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간단히 조금 전에 우리 임병주 쌤께서 알려주셨고 면접도 이공계들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면접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보통 주시면.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1대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경우는 1대다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대다로요? 네, 맞습니다. 해서 본인의 경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천천히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나열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몇 프로의 실패율로 절감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 결과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망설인 친구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실무진 면접이랑 임원진 면접 둘 다 있는데 둘 다 1대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자소서 관련 얘기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치화한 그 숫자가 들어간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지원자 역량을 좀 더 쉽게 파악할 확실하게 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유진테크를 추천하는 이유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추천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디램. 예, 과거 디램은 주로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면서 그 수요가 이전의 배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기존 생산 라인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진테크의 주요 장비들로 생산 라인을 전환해서 반도체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 있기에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 그런 제조 관련된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도체 시장 앞으로도 계속 호황이 당분간은 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진테크, 꼭 대기업 아니어도 이렇게 대기업보다 더 좋은 느낌의 강소기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끝으로 오늘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첫 방송이라 좀 많이 떨리기는 했는데요. 안 떨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모아부터 뭔가 좀 달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팍 왔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많이 그래도 처음에 긴장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윤정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3,800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